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제각각 목적이 다르다. 여행에서 로맨스를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그 확률은 10%도 안 된다고 한다. 이번 여행에서 나는 만날 수 있을까? 여행에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다. 오늘 밤은 특별하다. 게스트하우스 체험단과의 첫 만남이기 때문이다. 아, 친구야 원래? 아니, 와서 친구였어. 이쪽 와라. 놔주시고. 개화 주인이 진행자가 되어 직접 파티를 열기도 한다. 제일 어색한 그 순간, 자기소개. 전 중국에서 활동 중인 영화배우입니다. 게스트하우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 아, 이 형 그냥 재현 배우예요. 저는 군대생 박진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뽑는 건 아닌가 보네. 이름은 김봄이라고 합니다. 아나운서 혹시 프리랜서? 네, 전 김혜지고요. 글을 쓰고 있어요. 어? 글이요? 작가? 네, 여행 작가요. 오, 멋있다. 여행 많이 다니셨겠는데? 뭐, 조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여행을 좋아하는 신에바라고 해요. 프랑스에서 한국에 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저 거기, 저기요? 아직 소개 안 하셨는데. 아. 한지무라고 합니다. 끝. 반갑습니다. 뭐지 이 남자? 낯가리는 건가?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에이, 진노사 안 뽑고 있어. 지혜진. 아, 분위기 뭐야, 뭐야? 아, 들어, 뭐야? 들어. 네. 자, 일단 한 잔. 자, 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자자 체험단 여러분, 주모! 그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동안 편하게 보내시고 오늘은 많이 늦었으니까 대충 더 마실 사람들은 대충 더 마시고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네. 아, 설거지 정리는 알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설거지 당분 정할까요? 어? 좋아요. 두 사람? 그러죠. 뭐 그래요. 그럼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예! 아, 진짜 설거지 진짜 싫은데. 설거지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준비했어! 수고하세요. 이 나쁜 인간들 진짜 다 들어가네. 그래 뭐, 이 사람이랑 친해지면 되지. 아, 어색해. 무슨 얘기 해야 되지? 설거지 지금 바로 할까요? 조금 이따가 천천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헐, 무슨 의미? 그럼 맥주 한 잔 더? 에? 좋아요, 맥주. 약간 낯가린 건가 보네. 지무 씨는 비밀이 맞나 봐요. 비밀이요? 네. 하시는 일도 비밀, 나이도 비밀. 28. 학생들 가르쳐요? 응? 쉽게 알려주네. 무슨 과목 가르치신데요? 아, 식상해. 글쎄요. 무슨 과목 가르칠 것 같아요? 수학? 왜요? 그냥 복잡하실 것 같아서. 에? 무슨 말이야 이게? 제 머릿속이요? 네. 단순할 수도 있는데. 그런가?
그럼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데요? 여행 생각? 여행 혼자서 많이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처음 와봤어요, 혼자 여행. 그럼 가이드 해드릴까요? 그만 말해버렸다.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선 모두가 적당히 놀다 들어가야 행복하답니다. 술도 많이 말고 적당히 드시고요. 혹시나 미팅 자리를 꿈꾸고 계신다면 그건 다른 술집에서 해주세요. 미팅 꿈꾸셨어요, 혜지 씨? 아니요. 저는 막 이런 데서 남자 찾고 관심 갖고 막 안 그래요. 지금 연기하는 거 보이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믿지 마세요, 알았죠? 아니라고요. 윤설아, 뭡니까? 오셨는데. 들어가요. 빨리빨리 들어가야지. 시간이 늦었는데 말이야, 지금. 들어가요. 뭐야, 이거. 카메라야? 가장 중요한 건 안전. 여러분, 즐겁고 안전하게 되세요.